대하시어서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의 삶이 더 감사하고 기쁜 것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와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가 이렇게 저물 때가 되면 한 해를 이렇게 반추하면서 여러 곳에서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살펴보곤 합니다. 그 뭐 여러분들 즐겨서 이렇게 보시는 프로그램일런지 몰라도 그 연예인들 이렇게 또 드라마니 뭐 이렇게 활동한 내역들을 보고 수상하는 그런 것도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각종 이렇게 언론사들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올해의 사진 이래서 이렇게 선정하기도 합니다. 이 세계 기자협회 월드 프레스에서는 또 보도 사진들 가운데 올 한 해를 이렇게 대표하는 사진들을 선정해서 그 사진 기자를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올해 월드 프레스 포토 오브 더 이어 올해의 그 보도 사진으로 선정된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우리 스크린이 흐려서 잘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대략 여러분들 어떤 사진인지 이렇게 가늠해 볼 만한 그런 사진이죠. 우크라이나에서 기자가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에브게니 말로카라고 하는 연합통신 기자가 찍은 사진이 이 월드 프레스 포토 오브 더 이어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마을이 이렇게 붕괴됐는데 그 가운데서 이 부상자를 옮기는 사진이잖아요. 보면은 뭐 군인도 있고 민간인들도 보이는 것 같고 이 옮겨지는 사람은 임산부예요. 임산부인데 막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이후에 이제 기자가 하는 이야기. 근데 사산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고 그 임산부도 30분 후에 생을 이렇게 마감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명 이렇게 구해지고 또 어린아이가 새로 이렇게 태어나고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산모도 아이도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고 그럽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올해 이렇게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종식됐으면 좋겠다 싶은 듯 바람들과 함께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올 지난 한 해죠 이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보낸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진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하와이에 여러분 역사적인 마을들을 전소시킨 사건들이 있었죠. 강풍으로 터키에서는 땅이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7일에는 하마스 무장세력이 가자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이닥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무력으로 반격한 사건이 일어났죠. 지금도 그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전 세계의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올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우리 공동체 교우들의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해가 시작되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했던 가정들도 있었죠. 한 해가 시작되자마자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고 또 누군가 이렇게 떠나보낸 가족이 있는가 하면 또 새 생명이 태어난 가정도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도 있고요. 이혼한 가정도 있습니다. 병치레를 많이 한 그런 가정들도 있었죠. 또 누군가의 가정에서는 어떤 이는 학교에 들어간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학교를 졸업한 이들도 있습니다. 취직한 이들도 있고 은퇴한 이들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처음 얻어서 고국을 처음 이렇게 처음은 아니겠지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방문한 그런 가정들도 있고 일부에 함께 드리시는 목사님 가정도 또 그런 가정 가운데 이렇게 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가정, 겪었던 가정, 지금도 겪고 있는 가정 그런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기쁨을 누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은 가정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시간 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또 그 가운데 행복의 순간 또한 섞여 있는 것을 또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전에 오찬성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시인데요.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다섯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느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달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여러분, 시인의 마지막 아, 감사한 죄라는 말 앞에서는 숨죽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이의 마음이 사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우리 말고도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겪는 아픔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그런데 한 부모의 자식들인 우리는 별일 없이 살았다고, 무탈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곳곳에서 전쟁 가운데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그런 곳이 곳곳에 있는데 자연재해로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 편히 올 한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박노의 시인의 마지막 아 감사한 죄 그럼 그것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울려요. 시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다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신 것을 고스란히 느끼는 거죠. 그걸 몰랐다가 팔순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는 거지요. 슬픔의 강을 타고 흐르고 흘러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 한 자락이 이렇게 닿아있는 남이 어찌되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또 큰 죄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올 겨울은 그 유달리 춥지가 않지요. 눈 내리는 대신에 비 내리는 날들이 많고요. 크리스마스에도 아이 좀 화이트 크리스마스이면 좋겠다. 눈이 좀 내리면 추워도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비가 이렇게 내리고 50도, 60도까지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기온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시카고 시내를 운전하다 보면 얼마나 구걸하는 이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평년보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엄청 늘었어요. 왜 그런고 하니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여러분 아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나와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큰 교차로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볼 때 올겨울이 춥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춥고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고 무슨 전에 폴라 보텍스처럼 영하 30도 뭐 40도 이렇게 내려가면 천막 안에서 겨울에 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다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하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나? 감사하는 마음이 뭘까? 여러분 또 다른 시를 한 편 보겠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예요.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빛 아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따스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렸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렸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을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은 하늘의 곧 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 여러분 저는 그 연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를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읽었어요. 시인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따스운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노래합니다.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 풍성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야. 누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배불러서 감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하박국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를 듣는 것 같았어요.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드릴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그러잖아요. 없어도 다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렵니다. 여러분 그게 하박국의 노래잖아요. 저는 시인의 이 시 김현승 시인의 마지막 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힘겨워하는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인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겸손한 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들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요즘 연말 되면은 대학교 이렇게 시험 본 자녀들 early decision 뭐 이렇게 그 지원한 학생들이 이 결과를 이렇게 막 그 받아들일 때잖아요. 이 성탄절이 누군가에게는 기뻐서 춤추는 성탄절인데 누군가에게는 낙심해서 학교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돼.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올해 수험생이 없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이렇게 합격했어. 이렇게 교인들이 축하해줘.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여러분 옆자리에는 떨어진 아이의 부모가 있어.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대답을 생각 없이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프다가 몸이 회복됐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혼자 하세요.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았어요.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낫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 은혜고 낫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요. 아까 시인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층위의 감사를 이렇게 합시다. 올 한 해 돌이켜서 감사한 것도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조금 다른 층위의 감사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래요. 여러분 감사는 알면서 나옵니다. 돈을 내고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닌가. 어느 때가 되어서 그래 그것이 감사했는데 내가 몰랐어. 우리가 두 가지 시를 봤습니다만 마지막 한 편의 시를 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이 들을 때마다 마음 속에 늘 짠한 마음이 있는 그런 찬송인데 마음이 저릿저릿하게 다가오는 찬양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찬양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구절로 지어진 찬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같은 고백을 이렇게 하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삶을 살았지요.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그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인생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매 순간 행복했을까? 여러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았고 그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시점부터는 여러분 그의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스승 밑에서 큰 학문을 읽은 사람이라고 존경받던 그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당하는 삶을 삽니다. 매일 쫓겨다닙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요. 매 맞기도 수도 없이 맞습니다. 비난받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 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우리가 무슨 신앙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듯이 내 옛삶이, 내 그 죄의 자아가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 이런 종교적인 수사학적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은 매일 죽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돌에 맞아 죽어갈 것 같고 내 맞아 죽어갈 것 같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서 죽어올 뻔해. 실제로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고통의 삶이었다, 비극의 삶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자기가 꿈꿔왔던, 자기가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평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 가장 큰 기쁨을 표시한 책을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그러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 그러나 자기는 어느 환경에도 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 내가 직면해서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고백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아쉬움도 많을 수 있고 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나눠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년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시다.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세상을 보시며 얼마나 아프실지 헤아려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에 감사하고 또 저희가 누구인지 알기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들로 올 한 해를 마감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며 그 주님을 아는 지식에 감사하는 공동체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답이다 이게. 저희 부분이 깨져갖고 기타를 다시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네. 오케이. 응?